와. 주로 이쪽에 와서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 오늘의 실장님. 실장님. 어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깜찍한. 아. 20대. 어, 오늘 왜 이렇게 인물들이 다. 감사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5분간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주자. 아, 저는 어떻게 상담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이제 자살 예방 전문가로서 살아줘서 고마워요 라는 노래를 이렇게 많이 들려드리고 다니는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님이시라고. 왜 이렇게 진지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일탈하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좀 잘 지낼 수 있다가 가게 하자.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했었어요. 이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혼자 있는 친구들을 내가 친구해줘야겠다. 사실 홀딩바이브는 제가 필요했어요. 근데 반전이에요. 이 정말 재기발랄하고 발랄한 분들이 오늘 어떤 모임이 될까? 일단 많이 울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분들 너무 재능이 많으시고 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반전 메이커 김문식에게 네. 바톤 넘깁니다. 일단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좀 흥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흥하면 또 춤이 빠질 수 없어요. 춤하면 우리가 또 믿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월식으로 가야 돼요. 월식이니까 여기 계시죠.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봐. 앉아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아, 앉아서도 네. 충분히. 네. 좋습니다. 저희 간단히 뭐 팔 웨이브만 해도 네. 딱 펴시고 처음에는 원. 원. 이게 약간 각기예요 처음에는. 네. 투. 투. 쓰리. 쓰리. 포. 포. 뭐지 이거? 파이브. 파이브. 식스. 식스. 세븐. 세븐. 에잇. 에잇. 이게 웨이브예요. 네, 아~ 이게 원래 1, 2, 3, 4, 5, 6, 7, 8. 네. 이게 조금 빨리 하면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조금 빨리 하면 이제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 잘 안 돼요, 저희. 오케이, 잘 안 되죠. 갱년기가 와가지고. 50견이요. 50견이 올라와요. 이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습해보고 네. 웨이브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파도타기. 파도타기. 이쪽 이렇게. 아, 저 이쪽만 연습해가지고. 이리만 가 시작해. 이쪽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최대한 받아볼게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최대한 받아볼게요. 네. 아, 이렇게. 네. 원투.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몸. 시동을 걸어야 돼, 시동을. 아, 원투. 진짜 몸친데. 원, 투, 쓰리, 포, 파, 식스. 식스도 위로 올라가야 되구나. 보기 쉽다, 내가. 보기 쉽다. 오! 의외. 오, 좋아, 좋아. 시도 어렸어요. 전기 게임인가요, 이거? 무슨 뱀장어 같기도 하고. 뭐죠? 그렇죠. 오! 자. 아, 저희가 원래 한 거죠? 저희가 뭘 한 거죠? 분위기 반전, 분위기 반전. 월시 월시 아니 이건 했으니까 이제 보여주셔야죠. 거친 파도 나랑에 와도 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나 함께 와도 저 함께 날아오르리. 여기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잠시 짬뽕에서 월시를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래서 원인 물을 병으로 해서 받지 않은 검사가 없고 네, 그래서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굉장히 이렇게 몸이 계속 다운되고 그래서 중학생이 무슨 병이 있을까 뭐 위내시경, 장내시경, 피검사 다 했는데도 나오지가 않아서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딸내미 갑상선 검사 좀 해주라. 제가 최연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어야 네. 오는 병이 네, 그렇죠. 항진증. 네네네, 기능 항진증.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피검사 한번 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르는. 실제로 기능 항진증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치료가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동공이 돌출되고 눈이 돌출되고 더 말라가고 이제 몸이 붓고
그래서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산골짜기 전화도 그 되지 않는 통신도 되지 않는 산골짜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모님도 친구도 저를 사랑하긴 하지만 저를 살려줄 순 없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요. 하고 그때는 그게 서원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하산을 했는데 몇 개월 뒤에 이제 학교도 못 다녔던 거죠. 그동안은. 네. 그래서 하산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당시 갑상선 이제 권위자셨던 그 교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을 끊고 이렇게 몇 개월만 죽지 않고 정말 이게 수치가 다 정상으로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완치 판정을 주셨네. 지금까지도 이제 갑상선 문제는 없이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막 죽고 싶다는 마음보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줘서 고마워, 운영아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말씀 항상 이렇게 주셨고, 제 마음에 말이군요. 네, 살아줘서 고마워. 제 마음에 항상. 아, 나는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야지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소년원 사역도 하고 쉼터 사역도 했었는데 아마 그 사랑이 밑받침이 돼서 저는 위기 청소년이었을 때가 없었거든요. 아팠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또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진짜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이제 두려울 게 없는데 자녀가 이제 아픔을 겪었었어요. 아이가 지금 이제 11살인데 6살 무렵에 이제 음성 틱 증후군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진짜. 어느 날 책을 읽으면서 아음 이제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아유라 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엄마 노래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래 노래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지나쳤는데 밥을 먹는데 아음 하면서 밥을 주르 흘리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뭐지? 이건 무슨 병이지? 저는 틱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음성 틱 증후군이었어요. 음성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온갖, 그러니까 틱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어릴 때 알아도 그게 평생 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욕으로 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이상해 하는 분들이 틱 증후군일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아이 그 심리 검사를 했는데 애정결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손에서 아이를 놓고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그 아이가 아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좀 심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가 남의 거를 뺏어도 아니하유라 아이를 굉장히 나무랐던 거죠. 그 동네 놀이터에 가도 다른 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기면 하유리를 나무라고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내 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누구 엄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착한 엄마가 아이를 망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히 아이 편이 되어주자. 그래서 이제 소리가 너무 심해서 버스도 탈 수 없었고 지하철도 탈 수 없었고 기차도 탈 수 없었어요. 이게 귀엽게 이럴 때도 있지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귀신에 들린 아이처럼 막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책을 읽다가도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아이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것도 안 썼는데 아이가 지금은 이제 기억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마 나는 꿈이 모델인데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이런 소리를 내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하나님 제가 어차피 저는 사역자니까 이 아이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의연한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제가 그냥 아이와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새벽 예배 작정 이제 예배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냥 의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사역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굉장히 큰 무대 설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저에게 와 있었고 노래를 딱 마치고 제 딸이는 멋있게 내려가고 싶었어요. 막 드레스 같은 것도 입고 있었고 딱 내려가는데 아이가 저기에서 맨발로 울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탁 안기는데 이제 처음 가는 교회니까 아이들하고 좀 부딪혔었나 봐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근데 정말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진짜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 너무 힘들고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예배 때 앉아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눈만 뜨면 이 아이가 소리 내지 않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너무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스쿠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저기 멀리 공원을 가고 집에서 먼 이제 놀이터를 가서 아이랑 놀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 다 드리고 사역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정확히 6개월 만에 아이가 이제 그 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이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때는 그림 치료를 하는데 나무에 색칠을 하는데 나무가 온통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하율아 나무가 왜 그래? 그랬더니 나무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나무가 너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치료가 되어갈 무렵에 그 나무를 이제 뒤집어서 뒤에다 색칠을 하는데 나무가 초록색이고 열매 맺고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하라 나무가 살아났어. 나무가 이제 아프지 않아요. 나무가 이제 살아났어요. 나무가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진짜 뭘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제가 아픈 것보다 정말 내 자식, 내 새끼가 아픈 걸 보는 그 마음은 제가 그때부터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아픈 아이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 그래서 제가 소아 암병동에 가서 이제 살아서 고마워 부르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울고 그리고 손을 붙잡아 주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살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지 않을까. 나도 살았지만 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엄마들을 안아주고 또 그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막 강한 엄마는 아니에요. 아까 이제 학교폭력 이야기 하셨지만 하율이도 심각한 학교폭력을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었는데 제가 마음이 여리고 착한 여자 컴플렉스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컸겠구나. 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제가 덜려 떨려서 말도 못하고 그 가해자 아이 어머니가 아나무인 대화가 되지 않는데 그 앞에서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 틱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다 치료가 된 치료가 된 다음 6살 무렵에 치료가 다 됐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심한 학교폭력을 겪었거든요. 아이가 우울증도 심하게 앓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 마음에 이렇게 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무릎을 꿇고 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픈 아이들에게 내가 그 무엇이라도 줄 수 있다면 내 새끼처럼 내가 그 아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기를 때 하나님 내 새끼 길러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자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매, 이 아이를, 이 자매를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또 그런 아픈 아이들, 자기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요즘도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나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엄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이시고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은 그 앞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는다고. 4학년짜리. 네.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재료가 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하율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엄청난 사역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엄마의 대를 이어서 엄마보다 더 네.
전도사니까요. 엄마는 죽으면 안 돼요. 엄마는 하율이가 있잖아. 그래서 나무는 아파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아파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 곁에 있어줄게. 나는 내 편이 되어줄게. 전도사가 아니라 하율이 엄마로. 나무는 안 아파요. 이제 세 살이 돋고 나무는 건강해요.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이름을 감사를 배우고 그 열매의 이름을 그리 안 하실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것. 내 이름은 하나님의 율법을 삶 속에 풀어내고 내 이름은 하나님의 빛을 땅에 비춰주고 내 이름은 하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나는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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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그랬고 이제 나도 그러해. 아멘. 구한 형제님의 경우도 비슷한 지금 네. 이쪽은 어플을 하시지만 전화, 상담 전화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일을 하게 되신 계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계기 자체가 어쩌면 아까 들은 것처럼 이제 지금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이 다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젊은 세대가 다 자살로 이제 막 죽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집안에 이제 가족력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이제 형제들이 다 자살로 죽고 뭐 친척 형이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누나가 이제 세상을 자살로 떠나는데 어릴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 잘 몰랐어요. 이제 자살이나 뭐 할아버지나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피부로 솔직히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죽었구나. 근데 이 피해가 아버지한테 갔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어릴 때 되게 홀로 좀 외롭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분노가 차서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게 포출이 되는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많이 상처를 좀 입은 게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좀 원망함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부모님은 좀 나에 대해 없는 사람. 누나를 좀 제 안식처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20살 때 누나가 자살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누나는 어떤? 누나는 그때 이제 누나가 22살이었고 누나 졸업식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저도 외부에 나갔다가 누나 축복해주러 가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들었던 건 누나의 자살 소식이었어요. 졸업식? 네, 졸업식 날.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솔직히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현실이 맞나?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누나가 왜 죽었지? 왜 죽었지? 했는데 이제 누나가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좀 꿈에 좌절이 있었던 거였어요. 원하는 뭐 어떤 미대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실력은 됐지만 또 학력이나 점수가 안 돼서 이제 좌절이 되면서 누나는 이제 학교를 간다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이제 외부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누나는 이제 졸업을 못 하는데 자꾸 엄마가 졸업을 이렇게 가야 된다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날 오전에 투신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어머니는 이제 그 현장을 봐버렸어요. 저랑 아버지는 외부에 있었고. 근데 누나 축하해 주려고 이제 저도 이제 OT 외부에 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그러냐고 받고 이틀 뒤가 누나도 생일이어가지고 처음으로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누나가.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참아왔던 내 삶에 왜 여기까지 더 왔지? 해서 너무 그걸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어요 누나한테. 누나 너무 미안했고 가까이 그렇게 오래 우린 지냈는데 왜 이거 하나 몰랐지?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해 보였어요. 너무 무능력해 보였고 그냥 바보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거기서 봤던 건 누나 영정 사진이었고 싸늘한 누나 시체뿐이었어요. 거기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너졌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아빠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참아왔던 것들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냥 우리 집안에 어떤 쓰나미가 진짜 덮쳐버리더라고 죽음의 쓰나미가. 그래서 저희 집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그때. 박살이 나고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스무 살 때였고 마지막 누나는 나의 안식처였고 이제 다 가져가는구나 이제 다 뺏어가는구나. 그때 신앙은? 신앙이 없었어요. 네, 저희 집은 아예 뭐 신앙이 없는 집이었고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이 좀 그 시간 굳건히 그 생계도 유지하시고 내려놓지 않고 잘 버티셨고 근데 제 생명이 진짜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따라 죽으면 편할 텐데 이거 이제 뭐 나의 마지막 희망 다 갔는데 내가 뭐 아쉬워서 죽으면 편할 텐데 근데 못 죽겠더라고요. 우리 아빠 때문에도 그랬고 누나 때문에 더 살아야겠다 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배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진짜 느껴지지가 않는데 신기하게 제 숨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내가 의외로 살고 싶어하는구나. 나는 너무 죽고 싶지만 내 안은 계속 숨을 쉬고 있구나. 그럼 규환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지. 그때 배려 소망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더 살아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근데 솔직히 1년이 진짜 힘들었어요. 1년을 거의 벙어리처럼 살았어요. 그냥 말도 하기 싫었고 웃지도 않았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네 그냥 아무것도 뭐 감정도 막 다 사라지고 뭐 저절로 우울증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오더라고요. 침체되고 집만 오면 너무 조용해지고 우리 집엔 웃음소리 하나 없고 그냥 사막 같았어요 집이 그냥. 살아가면서 한 누나 죽고 한 6년의 기간이 너무너무 힘든 좀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감정도 뭐 웃음과 뭐 슬픔도 다 사라지고 제 마음은 무감정이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되고 아빠에 대한 원망만 남고 누나에 대한 죄책감만 남고 살면서 그래도 행복할 때가 있었고 성취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죄인 같아가지고 네, 누나를 내가 그냥 죽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냥 맨날 뒤로 빠지고 맨날 우울해 있고 더 힘들어하고 누나 막 내가 더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우연히 호주를 그냥 워킹홀리데이 그냥 떠났어요 혼자서. 근데 거기는 뭐 연고지도 없었고 막상 가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솔직히. 네. 뭐 영어도 안 들리고 근데 그 공항에서 어떤 부부가 좀 낯선 부부가 손을 내밀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손 내밀고 다 쳐냈어요. 호주인 외국인 호주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부부였어요. 네. 낯선 분들이었고 근데 공항 도착하자마자 2시간 조금 헤매다가 그 사람 저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한국 분이시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쳐냈는데 그 사람들 손은 잡아야겠다 느꼈어요. 얘네 잡았어요. 낯선 사람이었고. 근데 같이 핸드폰도 막 개통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가는 대로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 내가 같이 가자. 당신들 차에 나도 타자.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네는 이제 따라갔어요. 이제 한 8명이서 같이. 근데 낯선데 낯선 공간에 여긴 뭐지 좀 이렇게 의연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되게 따뜻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저는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 집이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근데 벽면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아 얘네들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구나. 근데 이제 그때 교회라는 데 처음 가봤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근데 교회가 되게 낯설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주여도 너무 크게 하고 너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방언하는 거 보고 진짜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정신 나간다. 그렇죠. 진짜 무서웠어요.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랬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나더라고 방언하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여긴 뭐지? 근데 또 이렇게 이상한 데 왔을까 했지만 예배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이 마음이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계속 머물렀어요. 그냥 찬양하라면 그냥 찬양하고 그냥 노래방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노래방 왔다 생각하고 찬양하고 춤추면 클럽 왔다고 춤추고 그냥 그런 식이었어요. 어떤 홀리하고 뭐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따뜻했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제 안은 되게 다 비워진 상태였어요. 이미 너무 죽을 때려 죽음이 내 안에 막 엄습해서 다 비워졌는데 이상한 게 저를 막 채우는 거예요. 좀 신기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진짜 따뜻했어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 나지? 근데 이제 그 누나의 그 공항에서 픽업해준 누나랑 얘기를 하다가 이 누나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 먼저 여의고 막 친척집 전전긍긍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누나 되게 행복한 거예요. 저 네 살 만 누나였는데 아, 이 누나한테 우리 누나 얘기 처음을 해봐야겠다. 갑자기 딱 그게 드는 거예요. 누나 얘기를 6년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제에게는 아픈 거기 때문에 꺼내지도 못했어요, 제가. 근데 이 누나한테 그 얘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밤 11시 그 누나 집에 찾아갔어요. 누나 나 할 얘기가 있어. 밤 11시. 네, 밤 11시. 누나한테 진짜 너무 환대해주고 너무 이 분위기가 딱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냥 막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막 그런 자살 집안이 있었고 우리 누나도 자살로 죽었고 아, 이런 사람이 한데 눈물이 막 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였는데 3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 뭔가 얘기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근데 이 누나는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왜 나한테 그런 조언도 안 하고 이해한다는 말도 안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뭔가 위안한 거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우는 것만으로도 아, 큰 위로를 받는구나. 그래서 누나가 마지막으로 제 등을 두들기면서 규환아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내 안에 막 어떤 그 증오나 분노들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다가 되게 치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았어요. 아 이런 게 어쩌면 사랑일 수 있고 아, 이런 게 어쩌면 그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건가. 근데 이 누나가 한 일주일 뒤인가 어떤 부탁을 했어요. 우리 스몰에서 이걸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냐고. 살짝 좀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또 하라고. 교회에서? 네, 어떤 한 8명이 있는 모임 같은 데서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근데 솔직히 좀 화가 조금 났어요. 이걸 또 하라고 했는데 받은 게 있어가지고 누나한테 보답하는 의미에서 누나 내가 할게.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5시에 어떤 공원 파크의 잔디에서 제가 딱 있고 8명이 쭉 앉았어요. 근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8명이 갑자기 다 우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얘네 왜 이러지? 저도 솔직히 안 울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다 보니까. 얘네가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막 울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희한한 그 풍경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인가? 그들이 막 우는 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용납받은 느낌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또 이 얘기하면은 솔직히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할 줄 알았는데 대략 그대로 고마웠다고 용기를 내줘서 대략 돌아오는 거 칭찬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낯선 사람 만나면 무조건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막 할아버지가 누나가 막 리플레이처럼 새로운 사람이에요. 또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분들, 공동체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진짜 만져주시고 끌어안아주시더라고요. 진짜 예배 가운데 어쩌면 내 아버지와 너무 다른 진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규환아 널 너무 사랑했고 너무 보고 싶었고 괜찮다고. 괜찮다. 제가 항상 죄책감이 있어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근데 아무도 나한테 너가 잘못이 아니야 이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 그분이 막 그걸 울려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규환아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행복하게 살아도 돼. 내 그게 짐을 그분에게 다 넘겨드렸어. 이 짐을 내가 질 수 없구나. 우리 누나에 대한 짐, 우리 아빠에 대한 짐 당신께 다 드립니다. 그냥 나는 당신께 갑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끌어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의 죄까지 대신 죽으신 그의 생명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염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다짐을 했어요. 당신처럼 내가 살겠다고. 내가 아버지가 나의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가까이 있는 힘든 사람 같이 끌어안겠다. 그것만 나는 충분할 것 같다고. 근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제 안에 족쇄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묶여있던 누나에 대한 원망들, 아빠에 대한 원수에 대한 마음들 풀어지면서 춤을 추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살아있다라는 게 처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어릴 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근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매일 춤추고 그냥 맨날 감사히 표현하고 근데 매일 또 그냥 우는 거였어요. 이거밖에 당신께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 드렸더니 주님도 매일 우시면서 너무 행복하시고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막 춤추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와 항상 이 마음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아시니까 제 진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였어요. 아빠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거, 사랑했던 거 너무 많은데 맨날 못해준 거 그런 것만 기억했구나. 그래서 내 잘못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를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개월 있었는데 솔직히 연장비자를 더 있으려 하다가 거기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에게는. 근데 처음으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가겠다고 한국으로. 지금 안 가면 나 아빠를 못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한국 가서 아빠를 만나게 됐을 때 아빠를 쳐다봤어요. 내 안에 원망의 마음이 있는지. 근데 원망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마음도 다 받아주시고. 아빠를 보는데 너무 아빠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처음에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를 구해야겠다. 내가 아빠의 어떤 일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빠 미워했던 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근데 그날 무릎 꿇고 아빠한테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놨던 것 같아요. 미워했었고 근데 이제 아빠 안 미워하고 나 예수님 때문에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고 하는데 그날 근데 저희가 다 울었어요. 다 울고 아버지가 규환아 너 행복하면 교회 나가도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면 이 일을 진짜 크게 저에게 계기였던 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1년 반 정도 있다가 집에서 그냥 혼자 방에서 기도하다가 누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크게 막 통곡하면서 이게 뭐지 하다가 방문을 막 다 창문도 열어보고 누가 밖에서 우나? 또 대성통곡을 막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시나?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왜 우세요? 주님 역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 땅에 막 죽어가는 아이들 때 막 우시는 거예요. 죽어야 캐나 이 아이들 살려야 돼. 죽어가는 애들 너무 이 아이들 좀 살려줘. 근데 저에게 그 아버지 아버지의 그 통곡의 마음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시지 했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어쩌면 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픈 아이들 끌어안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미 내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계속 그 아이들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진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결국 말씀과 기도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날마다 날마다 훈련해서 꼭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막 누군가를 뭐 살리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웃고 그냥 함께 울었을 때 분명 당신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떤 뭐 강의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우리 같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어쩌면 아픈 마음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함께 그냥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원하지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게 없어요. 네,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네. 반기는 지금 가장 예민한 건 친구.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친구 영향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딸이었는데 자살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막 울면서 고백을 했대요. 친구가 이제 죽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한 시간의 강의로 이야기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유가족분들이 특히 좀 부모님들 저한테 많이 오세요. 자녀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눈빛만 봐도 좀 이게 알아요. 마음이 어떤지. 근데 그들의 눈빛에 그 그리움이 막 있어요. 그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울컥한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녀를 잃은 그들의 마음이.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우리 부모님 막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땠을까, 누나 이렇게 떠났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근데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쩌면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저의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의 말을 다 그냥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같이 공감하고 그냥 같이 아파하고. 그냥 만약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더 행복하셔도 괜찮다. 네. 너무 그 죄책감에 짓눌리지 마시고 많이 누리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루 널 보고 계속 웃지. 요즘 나를 닮았는지 은코입 정말 모두 나를 너무 빼닮았어. 볼수록 흐뭇했지 번쩍하는 미소 속에. 나는 또 생각하지 역시 넌 날 꼭 닮았어. 아담 청토끼라는 이름을 지은 넌 칭찬을 기다리는 기대찬 내 모습에 난 머리를 쓰다듬지 귓가에 속삭이지. 참 잘했다더라. 너와 함께 에덴을 걷고 때론 우린 풀밭을 뒹굴고 밤이 되면 별들을 내하려 우리 서로 사랑한 기억들 미수. Oh baby 널 I miss you. Oh,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면 내가 자격을 버린다.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내게 있는 걸 주리라. 그래 널 위해 왔단다. 아 정말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전략과 우리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고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고백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정말 힐링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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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